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했으니 곧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온 유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남가주 원로 목사회 초청 행사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한용호 집사님의 장례식이 본당에서 열립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하고 아직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이죠. 사례하고 조카 이름이 뭐라고요? 롯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게 맞는 말인가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남방으로 올라간다. 두 가지 면에서 남방으로 올라가니가 맞습니다. 남방, 네게브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남쪽 지역, 구릉 지역, 남방이 있단 말이죠. 네게브라고 이름하는 그 남방하고 애굽하고 비교해 보면 애굽에서 남방으로 북으로 올라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이 평원이었다면 이 남방 지역은 구릉지대니까 공간적으로도 역시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으로 올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더 북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아이도 지명의 이름인데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베델과 아이 지역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이 거기서 다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은 뭐라고요? 바로 예배와 기도다.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단을 쌓던 곳에 도달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했다는 뜻인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세 가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자백기도 했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믿음으로 행치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직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를 끼쳤던 것, 자복했을 거예요. 둘째는 그러한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질책하거나 물리치는 대신 오히려 자기에게 우애를 가할 수 있는 바로왕과 그 신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항상 그 세 가지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백과 감사와 간구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세 가지 기도는 꼭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우리 언행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진 백성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이킨 믿음의 길에서 다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 세 가지의 기도, 자복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조카 롯도 덩달아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에 가축들도 많고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많고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빚어져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기보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좌로 행하면 내가 우로 행하겠다. 반대로 네가 우로 행하면 내가 좌로 행하겠다.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없애고 너도 내 갈 길을 가고 나도 내 갈 길을 갈 텐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가 네가 먼저 택하라, 양보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거죠. 양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이익에도 남에게 양보하기가 어려운데 이 엄청난 땅을 선택하는 일에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던 아브라함이 일행이 보니까 동쪽 이 사해 바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훨씬 더 땅이 비옥한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의 그 비옥한 땅처럼 그들과 평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롯이 결국 소돔 땅, 동편 땅을 취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느 땅으로 가야 내가 더 부자가 될까만을 생각했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런 살피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롯의 패착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이 비옥함만 봤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피지 못했던 그 롯의 중대한 실착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로에서 그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는가? 기질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점액질이었기 때문에 그가 만일 다혈질이나 담즙질이었다면 결코 양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네 중요한 인물들을 기질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점액질, 모세는 우울질, 바울은 담즙질, 그리고 베드로는 뭐겠어요? 다혈질. 늘 양순하고 천성적으로 성품이 유순했던 아브라함이 조카인데, 자기 조카인데 손아래 조카한테 그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은 그의 점액질 기질을 떠올리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대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하고 양보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기심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 양보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무엇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누가 또한 땅을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중요한 말씀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온유가 뭔가, 온유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근데 시편 땅의 약속, 예수님께서 산상순 발복 가운데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편 몇 편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시편 37편 9절과 11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9절과 11절 그 말씀 속에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그리고 누가 온유한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습니다. 먼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기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아, 온유하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해줄 수 있는 여유. 왜? 하나님이 뒷배를 챙겨주시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온유함의 정의, 온유한다는 말이 참 그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려운 말인데, 적어도 시편 37편에 따르면 온유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니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챙겨주시니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자의 특성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우편으로 가면 내가 좌편으로 가겠다, 혹 네가 좌편으로 가면 내가 우편으로 가겠다, 그 선택권,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아 주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에 행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두 행사, 남가주 원로 목사의 초청 행사와 한용호 집사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